카나와 메모초를 신생 비코마치로 영입한 아쿠아. 우리는 오빠가 영입한 멤버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한다. 대가 この2人 아쿠아가 声かけて入ったんだよね. 兄がどういうタイプの女が好きなのかが見えてきて、なんかやだわ. 카나와 메모초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우선 아쿠아보다 연상이다. 또한 두 사람 모두 단발이고 키가 각각 150cm, 155cm로 작은 키다. 신생 비코마치에선 루비가 158cm로 가장 큰 편. 이렇게 공통점이 많기에 루비는 오빠의 취향을 대강 유추할 수 있었다. 참고로 지금 러브에 출연한 아카네도 연상의 단발이었다. 연상을 좋아하는 것은 아쿠아 본인의 입으로 말한 팩트기도 한데, 사실 전생 나이를 고려하면 얘네 전부 꼬꼬마 애들이긴 하다.